굿모닝 월드입니다. 1972년 즉위한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2세 여왕, 유럽에서 가장 오래 왕좌에 머문 여왕이 오는 주말 퇴위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여정을 기념하는 특별한 디저트가 공개됐답니다. 이 범상치 않은 모양의 반죽은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 왕좌를 지킨 여왕을 위해 구워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는 일요일 덴마크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의 퇴위를 앞두고 코펜하겐의 한 빵집에서 선보인 페이스트리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여왕을 위해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한편 왕위는 장남 프레데릭 왕세자가 이어받게 되는데요. 무려 52년 만에 치러지는 대관식을 앞두고 근위병들은 한창 연습에 매진 중인데요. 마차를 타고 크리스티안 보르 궁전으로 이동해 퇴위를 선언하고 나면 여왕의 긴 여정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